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 거의 5% 가까운 양봉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좋죠.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또는 제가 보고 있었던 라인 구간은 여기 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좀 공격적인 배팅을 해보는 거, 이거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반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뭐 보유 비중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죠. 그중에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라인 근처에서는 우리가 좀 들어가기는 조금 껄끄러운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내가 여기 라인 근처 5일선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좀 놀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장 그이 이런 자리에서 좀 자주 노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놀 수는 조금 없죠. 예, 버겁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놀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영역 구간은 맞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라인 근처를 좀 기다려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여기 라인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밀려 내려갈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정도의 하락폭에 비슷한 하락폭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 라인이죠. 우리가 1대1의 비중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밀렸던 요 라인 구간일 거고, 1대1.5의 비중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밀렸던 요 하락폭이 1대1 비중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요 라인 근처에 올 거고, 만약에 여기서 1대1.5다라고 했을 때는 한요 정도 구간이 더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밀리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한다라고 하면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영역에서는요, 내가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고 단기 매매를 조금 즐겨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욕심을 낼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일을 하시면서 천천히 리스크가 없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리에서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면 돼요. 우리도 여기에서 기다렸다가 매매하고, 그쵸? 여기서도 기다렸다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듯이 지금도 조금 기다려 보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퇴근길 물 조심하시고요. 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화면 연결됐고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 오늘 뭐 종목 정리가 됐고 지금 한 종목 더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그럼 이제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순차적으로 적용 매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4개에서 5종목 정도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날에 100만원 갖고 시작하셨던 분들 금요일날 뭐가라고 했죠? 계좌 확인해보라고 했죠? 금요일날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거니까 이거 확인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시장 반등이 좀 크게 나왔는데 이게 추세 전환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 반등이 될 것인지 그거는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지 마시고 일단은 흘러가는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면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측하지 마시고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